10월의 첫날이자 국군의 날인 내일은 흐린 하늘에 서부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는데요. 수요일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부터 시작돼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부에 5mm 안팎입니다. 한편 태풍 끄라토는 현재 타이완 남쪽 해상에서 서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를 향해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직 태풍의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지만 주 후반엔 우리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19도, 밀양이 17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8도, 김해가 29도로 대부분 지역이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7도, 거창이 1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27도, 하동 2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개천절인 목요일에도 경남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